할렐루야. 예.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거 그냥 우습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셔도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고 또 이렇게 서로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진 이들과 같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또 시간이 갈수록 서로 모여서 신앙을 돈독히 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요새는 각자의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잡을 잃고 또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진할 수가 없으며 또 우리 각 개인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타격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신음을 당하며 또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됐을 때만 해도 먼 나라 얘기 같은데 이것이 우리 미국이 통계상으로는 제일 많은 그러한 사상자가 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접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것도 같이 저도 이런 기간 동안에 양로원에 계시던 그 한 권사님의 따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마침 그것이 잘 맞았는지 모르지만 당신 얘기에는 그 말라리아에 쓰는 그 주사약을 맞고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약을 이렇게 조치를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도 가끔 전화로 통화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서 그 안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아, 그 권사님, 그 권사님은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안 돌아가시지 않는데 돌아갔는데 건강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14일이란 오랜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소문도 들으면서 또 우리 주위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부부지간에 젊은 부부지간에 이혼하는 그런 소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리며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렵고 침침한 아니면 그 암울한 가운데도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오늘 제목을 사실은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 말씀 한 줄만 하려고 했어요. 뭐라고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여기 28절에 보면은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그것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37절로 38절에 보면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크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일어나는 모든 일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시고 또 이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볼 땐 암울하고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 1절로부터 18절에 보면 특히 17절로 18절에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음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제 지치고 지쳐서 아무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 승리하는 그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봐줘. 하나님의 뭐예요? 33절에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모든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궁휼이 풍성하신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그 성실의 하나님 그 공유의 하나님이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줬을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의 주관자 허락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성취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뜻을 깨닫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이 뜻은 어떤 것인지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남유다에게 일시적으로 징계하시고 고통스럽게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에게 향한 품고 있는 그 본디의 마음이 조금 더 변함이 없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모든 일은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워하며 답답해하며 안타까우는 이 시간도 지금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젊었을 때에 지금 일어나는 이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선하신 계획 속에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이것 지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답답해하는 이 안타까운 지금 이때는 과연 어떠한 때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어떤 때요? 구원의 때라고 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 나한테 닥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나를 암담하게 만들며 낙심하게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성취함 이 신약시대인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됨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은혜의 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적일 것이요. 또 어떻게 해요? 그가 또 너를 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근데 어떻게 부르야 돼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코드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를 통해서 내 마음에 파고드는 이 생각에 나를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고 그 일을 작정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정을 주십시오. 그 말씀에 우리가 모든 포인트를 둘 때에 우리는 거기서 절망 중에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나오면 궁이력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널리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사야서 5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자를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해 두셨어요. 뭘 통해서요? 저는 이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전 세계적이라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주요의 주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부터 세세히 우리 말씀 속에 녹아져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오늘 이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은 에스겔서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벌을 하는데 무엇을 벌을 한다고 했죠?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또 뭐죠? 온역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가끔 이 설교를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했었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야 지금은 이 종말론적인 그러한 상황이 우리한테 닥치고 있구나. 아, 어느 날 그냥 지나갈지 알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의 삶을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삶을 이렇게 뒤바꿔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6절 이상에 내는 그러한 뭐죠? 홍수와 또 메뚜기 등 여러 가지 인해서 뭐가 생기고 있죠? 기근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동 일부 국가나 우리가 두고 온 조국 거기에서도 또 그 아시아에서도 뭐죠? 칼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사상자가 일어났고 또 지금 아주 굉장히 위험한 관계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벌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칼 하나만 가지고 너희들을 징조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환난이 얼마나 클 것이며 또 내가 기근 한 가지를 가지고 해도 너희들에게 그 고난이 얼마나 클 것이며 또 온역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감으로써 너희들 거기에 대한 그 재난이 심할진데 만약에 칼과 기근과 온역을 한꺼번에 내려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리라. 즉 온 세계 전역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이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해 합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먼저 믿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전 세계가 일어나는 그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암담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기한이 있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레미야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기한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구원을 주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는 바로 그 기회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악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6절로 7절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대로 아까는 우리가 여호와의 본심에 말씀하고 지금은 때를 둔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때를 드신 하나님의 그 기하를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은 이 구원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약속을 다 믿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8절로 9절이에요. 8절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뭐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과 자비하심의 차원이 인간의 차원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죄에 있어서는 사람이 자기의 죄로 알지 못하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은 분명히 기한이 있는데 기한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가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은 참된 평안에 거하십시오. 참된 평안에 거하십시오. 아니, 누구든지 그 어느 누구나 이 참된 평안에 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엔 수없이 많으며 또 이 참된 평안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평안한 심을 얻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제 나름대로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또 권력과 또 명예와 오락동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그 나름대로 이 평안을 얻고자 하지만 이러한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요 또한 불안정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도 삶 가운데 깨달은 바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평안을 얻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또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본 마음을 또 이제 드러내놓고 계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당신의 본심에 대해서 이제 내놓고 계세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 주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알아?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했던 그 모든 것, 그지? 너희들의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너희들의 죄악을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야. 어떤 사람의 잘못, 조상이 그래서 얘기하지 마라.
바로 우리의 잘못에 일한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들 생각하고 죽겠다, 어렵다, 낙심하고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뭐예요? 참 평안 또 소망을 주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너희가 70년이 되면 여기서 해방되어 이 본토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지? 내가 다시 너희를 되돌려 놓을 거야. 그지? 그래서 너희는 거기서 뭘 찾아? 평안한가? 그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70년이란 많은 기간 동안 그들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아무 소망도 없다고 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말미암아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처음부터 본래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하심,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이 너희를 다시 본토로 돌려서 참된 평강과 소망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70년이란 기간 동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하며 자신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을 줬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9장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12절에 뭐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했죠. 참 평안은 어디서부터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참된 평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성취하는 길을 위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식적인 기도와 또 우리가 외적인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 구할 때에만이 하나님이신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29장 10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뭐 했어요? 약속하셨어요. 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재기 때문에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되지.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을 통해서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짐을 나타내주고 있는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6절로 38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되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내가 채우리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뭐예요?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 노력, 우리의 필요치 않고 우리의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이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그 놀라신 은혜를 체험케 하여 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위로받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의 말씀을 증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지금 어떠한 형편이 이와 같이 암울하며 암담하며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하나님은 궁휼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조금 더 변치 않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진정 공의의 하나님이신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무엇을 두고 계세요? 기한을 두고 계십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나간 이후에 이루어질 그 날의 기쁨과 환희를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에게 엄습됐던 여러 가지 절망과 애통은 기쁨과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지금 닥치고 있는 상황이 어떨지라도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본심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감내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마지막 한 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이 네 편의 비탄시와 한 편의 기도시로서 이루어진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겨 온전히 회개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서 회복케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기 기도한 그대로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며 내가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이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